집에서 이 정도 퀄리티로 먹으려면 가이드라인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정말 탱고래. 넉넉하게요. 자, 오늘은 등심 편이군요. 넉넉하게 해야 하는 이유를 이따가 알게 될 거야. 뭔데? 안녕하십니까,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자, 오늘은 유명 스테이크 집에서 하는 것처럼 집에서 등심을 구워 볼 건데요. 준비물은 이렇습니다. 네, 3cm로 새우살은 분리해 달라고 했어요. 내가 아랫등심을 달라고 했어. 정말 립아이를 달라고 하니까 아저씨가 못 알아들어. 립아이라고 그러면? 윗등심, 아랫등심 있는데 아랫등심을 리바이라고 그러고 아랫등심에 이렇게 새우살이 붙어있어. 그리고 살치살 알지? 그 살치살. 맛있잖아. 그거는 윗등심. 그러니까 윗부분은 등뼈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작업이 어렵고 아랫부분은 좀 더 작업이 쉽고 새우살이 이렇게 붙어있고 아랫등심이 좀 더 맛있어. 그러면은 아랫등심이라고 그러면은 리바이. 리바이. 아, 사람으로 치면은 밑등심은 등살. 아. 오늘의 컨셉은 겉은 크리스피, 바삭하게 안은 촉촉. 아, 겉과 속촉. 이거는 어느 정도 구워야 돼? 아직 많이. 5분 정도. 5분이면서 되지 않을까? 겉에 탄 거 아니지? 오. 왜 중간에 버터를 투입하는 이유가 있나요? 네, 맛있게 하기 위해서. 완전히 겉을 튀기듯이 하네. 넣는 거 같죠? 네. 아, 이제 한 3분에서 5분 정도 놔둘 거예요. 아. 레스팅. No. 레스팅. 육즙을 가두는 거죠. 아, 육즙을 가두는 거죠. 레스팅. 이건 탄 거 아닌가요? 네. 탄 거 아닌가요? 진짜?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네. 맞는 거 같아요. 네. 조금 가둬놔야 되는데. 네. 그냥 먹으면 안 되네. 네. 와. 와, 이거? 보시면은 집에서 했는데도 고급진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비주얼이었습니다. 집에서 이렇게 꼭 한번 해드시길 바랍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이건 입 안에서 살살 녹습니다. 약간 더 익히는 게 더 좋을 듯해서 조금 더 굽기로 했습니다. 주의할 점은 너무 오랫동안 굽게 되면 질겨질 수가 있어요. 이래놓고 원래 라스트로 5분이 그냥 5분에다까지 들어갔어요. 아, 5분까지? 원래는. 그렇게까지 하면은 육즙을 완전히 가두면서. 네. 오, 진짜. 드시죠? 네. 와. 와, 진짜 이거 뭐. 오마카세 같아요. 네. 더 익혀요? 아니요. 그러면은 찢겨지는데? 괜찮습니다. 와. 고급진 스테이크 만들기 참 쉽죠? 이렇게 구워서 드셔보시면 고기가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풍미 가득한 육즙을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특별한 날 소중한 사람에게
고급진 음식을 한번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해요. 오늘의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은